한동훈이 10억 소송을 했다 그래요? 더 탐사도 하고 또 첼리스트도 하고 뭐 하여간 이 사람 저 사람 막 걸고 넘어지는 미친 개처럼 막 날뛰고 있네요, 지금. 이것들이 똥기놈이 성낸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있었던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깨갱하고 조금 돌아섰다고 지금 날뛰는 거예요. 이 한동훈 좋지 않아요. 10억 소송 이길지 볼게요. 지금 뭐라 그러지? 기세가 등등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게 여기 탁 나와야 되는데. 첼리스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10억을 소송을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첼리스트 리딩을 할때 그게 저는 첼리스트가 거짓 증언을 했다. 그게 아니라 뒤로 마음을 바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리딩에 나왔던 게돈 때문에 너 먹고 사는 거 때문에 협박을 받는다 그랬던 게 그게 아니고 그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리딩에 먹고 사는 것에 관한 돈에 관한 그게 이유가 많이 나왔어요. 주변에서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 주인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너 이거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마담을 협박했을 것이고, 마담은 얘를 협박했겠죠. 이 여자를. 그렇게 된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동훈이 10억을 이기냐? 아니요. 져요. 첼리스트는 이제 돌아갈 적이 없어요. 만약에 10억을 고소를 당했으면, 첼리스트는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한 증언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이제 할수 없이.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한동훈이가 이길 일이 없어요. 져요. 지금은 제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날뛰고 있어요. 이 미친 인간이 날뛰고 있어요. 막 법률 상담가 김앤장하고 붙어서 이제 막 거기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날뛰겠죠? 지금은 그래요, 상황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마구 날뛰고 있어요. 사람들 짓밟고. 그리고, 난다 이거 고소해서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가 오히려 깨져요. 역풍이 불어요. 역풍도 불고, 이 사람을 죽이는 뉴스가 하나 또 터져나와요. 그거를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피를 보는 그런 어떤 소식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완전히 개 뭐라 그러죠? 그거 개피박슨다 그런 식이 돼버려요. 완전히 구겨지는 막 바보 멍청이가 신나게 뛰어가요. 어머니 나 1등 먹었어. 그리고 뛰어가다가 발돌큰 돌에 걸려서 쾅 하고 자빠져요. 그래, 그런 꼴이 나는 거야. 똑같아요. 멧돼지랑 이놈이랑 똑같아, 둘이 하는 짓이. 딴 사람들은 이 사람들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런 걸 가지고 똑똑하다, 뭐하다, 김명신이 보고 똑똑하다, 이러는데 그런 거는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활하고 얍삽하다고 하는 거죠.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게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비하고 교활하고 잔머리 굴린다 그러는 거죠. 그런 거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머리가 좋으니까 사기질을 치겠지만 그런 걸 보고 똑똑하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잔머리를 굴린다 그러는 거예요. 잔머리 대마왕들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누군가와 같이 손을 잡고 둘이 아주 꿍짝이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해도 돈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거 고소를 취하해야만 하는, 고소를 할 수가 없는,
한다 하더라도 지는 그런 필딩이에요,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한동훈 운세 안 좋아요. 자꾸 까불고 있는데 운세 좋지 않아요. 이게 무법천지가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퀸 오브 컵스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자가 카페 주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첼리스트 리딩 하는데도 이 여자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무고죄를 확 갖다 걸어버려야 돼요, 이 인간. 그냥.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돈더 깨져요. 지가 깨져요. 바보 멍청한 게. 엄마, 엄마, 엄마! 나 100점 맞았다? 이러고 뛰어가다가, 아까 그랬죠. 커다란 돌인데 이번에는 또 엄마, 엄마, 엄마! 이러다가 벽에 쾅 부딪히는 거. 신나서 쫓아가다가, 벽에, 큰 벽에 부딪혀가지고 코피 흘리고 서서 깨지는 거.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이제 꼴뵈기 싫어 죽겠어요, 이 인간도. 이제 고소한다고 막 날뛰고 그래요. 지금 이 인간이 기분이 막 하늘을 지금 찔러요.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를 항상 사람은 잘 나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이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큰 호사 담화라는 일이,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강신업한테 깨이고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있었어요. 은근히 바랬어요. 야, 내가 그렇게까지 갈수 있나? 법무부 장관에다 완전히 8살짜리 애한테다가 아버지 양복을 입혀놓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검찰들한테 자리를 다 맡겨놨어요, 지금. 국정원도 다 쫓아내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이 찍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보수를 지지한다는 보수들은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거예요. 36년 식민지 시대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게 보수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토착 외구들이에요. 그냥 다. 보수들이라고 나와서 떠드는 자들이 토착 외구들이고 그것들을 지지한다는 인간들도 그냥 외구의 끄나불들이에요. 이 여자가 증인이에요. 제가 볼 때. 첼리스트 리딩에도 이 여자가 나와서 내가 혹시 카페 주인이 아닌가? 그래서 술집 주인. 그 주인이 이 첼리스트를 아마 설득을 했을 거예요. 너 밥줄 끊어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첼리스트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보호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10억을 고소당했다? 그러면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할수 없이. 그냥 소용돌이 속으로 자의반 타의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앞으로 걱정을 굉장히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 봐요. 이 사람은 이거 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쳐져요. 제가 한동훈 리딩을 했었는데, 지금 이 리딩도 내쳐지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윤석열이한테 까여요. 윤석열한테 까이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까죠. 써먹을 만큼 써먹으니까, 저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매춘부는 주변에 두는 사람이 딱한 종류예요. 내말 듣고, 내가 싼똥 치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빨아주는 사람만 곁에 두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너, 이러는 사람. 간신배들만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한동훈이가, 자기의, 더 올라가기 위한, 충성을 바치고자 막 열정을 막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막 설치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주인님, 주인님,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돈으로 크게 손해보는 거는 이자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앞으로. 그리고 옳지 않은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여요. 많은 범죄들을 자꾸 저지르게 되고, 그런데 진실이 크게 다 진실이 폭로가 되고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도루묵으로 돼 버려요. 원점. 자기가 할수 있는 결과를 맺는 게 아니고, 오히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사건이. 리딩은 벌써 다 나왔는데, 예스노 한번 물어보고 마칠게요. 이거 계속 나오는 거 보세요. 하이. 이기기는 못 이겨요. 뽑은 카드 그대로 다 나오네요. 이 바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바보 멍청이. 이기지 못해요. 계획을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